자, 세상에 정말 다양한 SUV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아쉬운 점이라면 바로 전자기기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네오스란 제조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SUV를 만들었습니다. 정통 SUV를 표방을 하면서 모든 것을 최대한 기계적으로 만들었는데,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성능을 함께 체험하러 가시죠. 으아! 우!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오프로드 파쿠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오프로드 시험을 한번 해볼 텐데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차에게는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가볍게 몸풀기부터 통나무 코스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뭐 거의 대부분 다른 오프로드 차량들도 그렇지만 너무나도 쉽게 통과를 하네요. 자, 다음은 계단을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다른 오프로드 체험을 할 때랑은 다른 게 여기서는 계단도 있습니다. 우와, 아. 다른 차와의 차이점이라면 지금 이렇게 계속 차량이 계속 좌우로 뒤틀리고 그러고 있는데 이 차도 지금 프레임 바디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차량에서 느껴지는 유격이라든지 어떤 헐렁임 그런 느낌이 전혀 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좀 특이한데 이네오스 측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많은 신경을 써서 차량을 개발을 했다고 해요. 자, 다음은 이제 자갈밭인데 다른 일반적인 후륜구동 SUV들은 쉽게 통과를 하지 못하는 구간이라고 해요. 자, 지금 차량 바퀴가 빠지고 있는 느낌은 들고 있는데 그런 느낌과 별개로 차량은 너무나도 쉽게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속페달 조작에 따라서 굉장히 부드럽게 그냥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길이 과연 좀 난이도가 있는 길일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나도 쉽게 통과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입니다. 자, 다음은 이 그레나디아의 휠 트래블, 그러니까 좌우로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을 보는 도로인데 지금은 좀 물이 찼기 때문에 약간 도강 능력도 같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접근각도 상당히 좀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앞에 굉장히 큰 둔턱이 있어도 너무나도 쉽게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차량이 뒤틀린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일단 뒤틀려도 전혀 잡소리가 나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 차량이 중간에 빠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레나디어에는 센터 디퍼런셜 락은 물론이고 전 후륜 모두 다 이제 디퍼런셜 락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설정을 하게 되면 바퀴의 헛돔 없이 각 바퀴의 구동력을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 발만 떼도 너무나도 쉽게 통과하는 모습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이후에 제가 이제 스티어링 느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먼저 그레나디어에는 일반적인 레겐피니언 타입의 그 방식이 아니라 리서큘레이팅 볼 타입의 스티어링 방식이 들어갑니다. 이 기능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아까처럼 그런 어떤 바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때 킥백이라고 하죠. 바퀴에서 어떤 충격이 전해오면 그것이 바로 스티어링 휠로 세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스티어링 회전 반경이 조금 넓다는 그런 한계가 있긴 한데 그렇긴 해도 이런 오프로드 특화된 모델에는 오히려 이런 기능이 더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경사로가 딱 봐도 거의 절벽처럼 느껴지는 도로를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의 접근각은 35도 이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전혀 문제없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제 눈앞에는 하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췄다가 자, 이제 힐 스타트 어시스트가 작동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 떼고 바로 출발을 하면 네, 현재처럼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출발을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모글 코스입니다. 딱 봐도 차체 하부를 굉장히 잘 긁게 생긴 그런 구조물들이 보이는데 이 차의 휠 트래블은 이제 58cm가 넘습니다. 더 큰 이런 장애물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네오스 측에서는 보여주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로필 트래블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립력 충분히 잘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차체가 뒤틀리는 느낌 전혀 잡소리 같은 거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상고도 최대한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어떤 긁힘에 대한 걱정 그런 것도 없었고요.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차들 가면은 좀 많이 망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레나디어는 전혀 그런 문제 없이 모두 다 통과를 한 부분이 너무나도 인상적이네요. 자, 다음은 경사로입니다. 뭐 BMW 쪽에서도 이런 경사로 많이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사로는 30도라고 해요. 하지만 그레나디어는 45도까지 대응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굉장히 편하게 통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무섭네요. 이게 지금 차가 뒤집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것마저도 굉장히 쉽게 통과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자, 대망의 도강 코스입니다. 그레나디어는 최대 800mm의 그 도강 능력을 갖고 있는데 웨이딩 모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안전장치가 꺼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 오작동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물이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좀 전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자적인 열선이라든지 공조장치 부분이 좀 작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설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까지 실행을 시켜서 한번 넘어보도록 하죠. 비가 와서 물이 좀 더 많이 찬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자, 이 차를 믿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물만 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닥에 뭔가 돌, 바위 같은 게 있어서 차량도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고 바닥에 수심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물도 들어올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부분도 보이지 않고, 그 다음 바퀴가 헛도는 거 없이 너무나도 쉽게 또 통과를 해 버렸습니다. 자, 오프로드 코스에서 어느 정도 성능을 내는지 확인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실 일반 도로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바로 임팩트 쇼크 부분이에요. 일반적인 프레임 바디의 차량이라면 보통 쇼크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좀 여진이 많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승차감 부분에서 많이 불리한 면이 굉장히 많은데 그레나디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억제가 돼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차량을 타보면서 이런 바디온 프레임 방식에 그래도 쇼크 부분을 가장 잘 처리한 게 이제 벤츠 G-Wagen 쪽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레나디어는 거의 그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처리를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랜드로버 같은 경우도 이제 프레임 방식에서 이제 모노코크 바디로 바뀌면서 이런 승차감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레나디어는 이제 같은 프레임 바디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승차감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구입을 해서 경험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이 만족할 만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느끼는 주행 감각 부분은 아무래도 스티어링 쪽에서 느껴지는 조향감 쪽입니다. 레겐피니언 방식의 스티어링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차가 그런 구닥다리 방식을 써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차의 성격은 명확합니다. 오래 쓰고 견고하면서 잔고장 없이 기계적인 수리를 가능하게끔 만든 것이 바로 이 이네오스 그라네디어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자,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엔진 BMW에서 가져왔죠. 이 실린더 블록 1000마력까지 대응합니다. 그리고 변속기 GF에서 가져왔죠. 여기에 헤비 듀티 토크 커뮤터가 별도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셰시 시스템 굉장히 두껍고 강력한 걸 썼어요. 특히 이 전륜 전후력에 적용되는 엑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농업용에서 쓰는 그런 산업용이죠. 헤비듀티 사양에서 만든 이제 그런 사양에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면서 내구도 부분에서도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부품을 주로 갖고 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진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해드렸던 BMW의 직렬 6기통 터보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코드네임은 B58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네오스 쪽에서는 이제 좀 내구성 그리고 이 차량 성격에 맞게 약간 좀 시스템적으로 튜닝을 했어요. 최대 토크 같은 경우는 45.9kgfm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서도 자동 변속기 특성상 토크 컨버터 쪽에서 열이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충분히 잘 해놓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공도에서 이렇게 주행을 할 때 변속기가 생각보다는 빠르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차량 성격에 맞춰서 튜닝을 하게 되면 이런 변속기 반응도 많이 속도를 늦추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한의 변속 속도는 조금 확보를 해둔 모습이네요. 이 부분이 좀 재밌습니다. 자, 이제 일반 도로를 지나서 임도로 도착을 했습니다. 폭이 상당히 좁은데 그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야가 굉장히 넓게 잘 확보가 돼 있어서 차폭감을 익히는 데는 어렵다는 느낌이 전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오프로드 차량 특성상 저RPM 고회전을 계속적으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좀 과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그레나디어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어박스 온도, 변속기 온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5도 전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퍼 케이스가 은근히 이제 많은 열을 받는 그런 부품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6도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열 관리 부분도 상당히 잘 대응을 해낸 모습입니다. 단순히 뭐 우리는 뭐 대용량 냉각 시스템을 적용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으로 봐도 과열 부분에 대한 걱정 없이 잘 대응을 해놓은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확실히 어떤 락복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을 타고 바위를 타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많은 사람 그리고 짐을 많이 싣고 어떠한 도로를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성격에 초점이 맞춰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지프 랭글러 루비콘과는 가장 성격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 편하다는 의미가 뭔지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어떤 도로를 주행을 하더라도 확실히 편하고 특히 운전이 쉬울 뿐더러 여러 가지 조작을 하면서 느끼는 이런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 조작성 부분에서도 운전자가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현재도 앞에 시야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여러 가지 조작이 필요한 그런 도로를 많이 가고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크게 움푹 파인 것도 가고 있는데 운전을 할 때 아 이거 어려워 이거 차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보다 아 여긴 또 얼마나 또 재밌을까 차 갈 수 있을까 그런 오히려 기대를 더 만들어주는 차가 그레나디어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정말 다양한 코스를 체험을 하면서 이니오스 그레나디어의 그런 상품성과 실력을 기술력을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최근에 SUV들은 그냥 좀 도심형에 너무 치중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그레나디어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목적성에 충실한 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를 구입하실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한 가지 좀 걱정을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비스 네트워크일 것 같은데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코리아에서는 이미 전국에 6개의 대도시의 거의 대부분의 하나의 서비스 센터가 있을 정도로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이 서비스 부분에 대한 것도 걱정을 좀 놓으셔도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니오스 그레나디어와 함께 이 오프로드 코스를 조금 더 즐기고 다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토그래프의 김선웅이었습니다.